와, 이런 걸 준비했었나요? 일단 베이가가 지금 타이밍에 나오면 바텀 베이가의 확률도 꽤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예, 위치상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것저것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캐넨 상대로 탑르블랑 뭐 이런 것도 쓰려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루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또 파트너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이 블랑 위치가 아 진짜로 캐넨을 상대하러 가나요? 말씀처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 보면은 캐넨 같이 정말 잘 돌아다니는 약간 G 타입이죠. 저런 친구를 상대로 한 번에 콕 집어서 이제 잡아먹는 느낌으로 쓸 수 있거든요. 바로 빠예. 그러니까 이게 카정을 계속하기에는 아군 미드도 베이가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바텀 주석권도 없기 때문에 세주안이도 저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만 네. 그냥 쑥쑥 그냥 괜히 깊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상대가 좀 대처가 어설퍼서 뭔가 각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예. 와. 카타든 6연승 중 그런데 플레이한 선수들이 뭐 베테랑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게 좀 적게 활용되고 있긴 하죠, 카사딘이. 그건 그렇죠. 상황에 맞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실비 예, 쳐다보고 있다가 한번 쫓아가서 가볍게 뛰어보고요. 베이가가 뛰니까. 예. 베이가 뛰어요. 베이가 뛰어요. 그래서 레드 묻히면서 베이가 뛰어요. 네. 바이탈도 맞죠? 그래서 계속 때리면 마무리! 주킥주가 데려갔어요, 우나? 그러면 아 이게 원래 또 고환이라는 견적이 네. 애매해지는데 또 그 와중에 나미가 킬을 먹었고요. 네. 되고 예. 그러면 또 6레벨을 찍고 간다는 건데 사실 또 그 시간 사이에 또 바텀 바텀대로 괴로운 거죠. 이런 대단히 체력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카타딘 또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압박 좀 넣고 있고 경고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막 세주안이 6레벨 언제 찍어 베이가 언제 와 막 이런 경고가 나오는 건데 예 네, 맞죠. 아 그나마 좀 위쪽에 있네요. 베이가도 볼트가 결국에 빅토르 친구예요. 네. 저 친구도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다.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콤보 때려 넣어봤는데 네. 자, 언제쯤 그런 모습이 나올지. 오. 이거 또 그냥 또 반핏 빠졌습니다. 아 이거 툭. 네. 그래도 세주안이가 엇박자로 반격. 아 이거 예측이었는데 안 들어와서 그래도 이를 막았으니까 그래도 잡았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6레벨 찍고 와서 뭔가 만들어준 거죠. 네. 아 카사딘을 상대할 땐 좀 피곤한 측면이 분명 있죠. 예. 사건의 지평선을 아무리 잘 쓴다 그래도 카사딘이 또 사건의 지평선 엮여가서 대비한 거 이거 같은 거 아 근데 데미지로 길로 와 대박이야. 그러니까 바텀은 깨지고요. 예. 네. 그래도 든든해져 르블랑 뽑았잖아. 네. 이거라도 힘을 빨리 먹고 빠지면 힘을 빡 쪘고요. 예. 전멸 없지. 네. 전멸 없지. 어 근데 전멸 없으니까. 어 근데 무빙이 그러면. 아 잡았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잡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게 무빙이 좋았어가지고 그래도 도망가기만 하면 잡히거나 그러지는. 야 결국은. 아 미 살짝 볼게. 나 왔고. 아... 마무리할게. 아 근데 이게 14분 전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어우 독박 대단히야 떴어요. 아, 양념 다 넣고 아 찍었습니다. 그래 이거 얼마나 잡을 수 있나요? 예. 아 잡을 딜이 그쵸 덤비질 못합니다. 떨어지는 템이 없습니다. 돈 차이 많이 나는 설마 이런 것도 또 대박이야. 그리고 거기 마무리는 페이커. 야, 입에 쏙 들어갔어요. 네. 어느새 미드까지 와서 압박이 세게 들어갑니다. 짜증만 뭐라는 거지? 뭐 당연하지만 뭐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왜 뽑았는지 아 반달라졌어요. 페이커가 온다. 페이커가 온다. 1차다. 페이커 형님 이 다음 이 다음으로 봐야 돼요. 이 다음으로 봐야 돼요. 펄미가 키한 번! 펄미가 키한 번! 아 이거 그냥 튀겨졌습니다 남이. 새채 미끼가 또 발동됐어요. 네 새채 미끼 그렇죠.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페이커. 어떤 그 콜미 정말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거라도 여기라도 테리아 여기도 이게 소환이 됐어요. 구마유치 오너 아아아아아 오너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럼 뭐 어떻게 이런 거란 또 예. 정 안 되면 르블랑이 안에서 타워라도 깨보나요라고 얘기하기 파워가 너무 신품이네요. 아 눈을 질끈 감고 싶은 이게 정말 예. 그래요. 기태 한번 하지만 콜비에 콜비에 콜 가자. 야 든든 예 든든 평타 든든 평타 치면 세요. 대박. 그리고 제천 대성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화들
꼼짝해가지고 다 쓰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계속 간을 봤어요. 예. 어, 그래서 뛰었는데요. 어, 때렸어요. 잡았던 이건가요? 네. 근데 치속 르블랑 네. 평타가 세요. 네. 사건의 지평선. 그, 자 길마가 놓고 네. 그래서 오너 와우 게리아를 게리아를 잡아주며 농심 농심의 작은 한 걸음 그렇죠. 네. 아 예 이미 돈체 8전 이상이고 뭐 그럽니다만 아니 나오나요? 하는 게 어디예요? 길 하나 먹는 게 어디예요? 농심이라면. 어 혹시 모른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유호가 어떨까? 달려들었고요. 우노 달려들었고요. 잠깐만. 이거는 바깥쪽에 문제예요. 이거는 흩어져야 돼. 아이고. 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네. 빨리 용 먹고. 아 세드도 빨리 튀어야 돼요. 이거 네. 바로 나갑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바로 예. 나가거든요. 자 실비를 네. 아니면 저 페이크가 부악. 근데 르블랑이니까 르블랑이 한 번 더. 근데 이거 피하고 어 들어오면 르블랑도 한번 저항 한번 눈치 보다가 그렇죠. 아비랑 같이. 근데 본대는 네. 지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실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아, 캐리아 최대한 살아서. 하니까. 근데 캐리아가 지금 못 올라가게 견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역전의 가장 근본이 딜이거든요. 딜. 예. 딜이 있어야 때려 잡으면서 역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아, 자 그러면 이거 뭐 때리고. 지금은 일단 딜이 부족해서. 예. 어, 예. 메이커 기다렸습니다. 시간에 두 명 찍었고요. 어이, 오, 예, 갑자기 끝내기 또 나오는 겁니까? 우물에서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르블랑 일단 계속 평타를 쳐 때려요. 우물에서. 근데 뭐 어차피 르블랑이 때리는 것보다 케이틀린 평타가 셀 그렇죠. 거니까. 아, 그렇죠. 자, 제우스는 전사했습니다만 웨이브 다시 들어오고요. 사건의 지평선 깔면서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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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든든 키라나만 더 먹자 그랬죠, 르블랑. 아, 이게 아, 선. 아니, 르블랑이 나름 평타가 세긴 센데. 예. 톡톡톡. 오! 네. 맞으니까 오. 피가 쫙쫙 빠집니다. 아, 넥서스가 아, 거의 넥서스! 넥서스가 깨지면서 7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나름 르블랑과 베이가가 딜을 많이 하긴 했네요. 나름. 네. 아, 그리고 팀원 아주 고르게 데미지 그래프 길이가 비슷합니다. 루시안 도공? 내가 도위. 나 하팅했다 위에. 나 살짝 물렸다. 해봐줄게. 빼는 식으로 빼는 식으로. 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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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좋은데? 한량도 살아있다. 자 르블랑 노플이야. 나 초식이 있고 얘는 딜러 르블랑밖에 없는데? 뒤에 아, 라인 쓰면 끝낼 막 있다. 어 라인 르블랑 노플 베이가 도공 싹 다 도공이야 얘네. 오케이 타워 치면 좋아. 타워 먼저 얘네 나와서 타워 빨리 치는 게 좋아. 아 타워 쳐보자. 나이스.